안녕하세요. 시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코스피가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일째 하락하다가 오늘 올라왔죠. 예, 굉장히 아픈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조정하면서 어제도 개파락으로 굉장히 아픈 조정을 했는데요. 어제 조정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또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어제 보면, 개인 신용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해서 개파락을 했지만, 어제 하락한 거에서 50% 이상 올라갔으니까 관통형이라고 그래나요? 하락에 대한 관통형. 근데 연속해서 지금 기관은 계속 매수를 가담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요. 개인들이 신용 많은 투자자들 또는 반대 매매로 많이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신용이 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어제 높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오늘도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예, 투자 집계를 보면 개인들은 이틀 연속 계속해서 팔았지만 외국인은 오늘 매수를 어제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적게 매수했지만 코스닥은 어제 거의 기관이 금융투자가 2,600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개인이 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제 2,700억 이상을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굉장히 매수를 강력하게 하면서 하락에 대한 그래도 많이 완화를 시켰지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 많이 털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공포가 패닉이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동다리로 공포에 투매를 해버리면 오히려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 오히려 거꾸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담한다면 여러분은 구태여 같이 동참해서 팔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동참해서 같이 투매를 해버리면 돈벌수 있는 길은 다 망쳐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한번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떻게 어제에 비해서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40포인트 빠져 30이 41포인트인가 빠졌는데 오늘 24포인트가 결국 하락폭에 대한 반 이상을 올라왔으니까 관통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직은 뭐 상승으로 확실하게 간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코스피는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차트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뉴스는 환율 조작극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제어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고 압박했지만 재무부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중국이 관찰 대상국의 명단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래서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피 급락을 좀 많이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한번 같이 투자 집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네. 상당히 외국인의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우리 많이 샀다가 좀 팔았지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코스닥을 끊임없이 매수했는데 코스피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상당히 긍정적이 아니겠느냐.
개인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면서 굉장히 신용이 많이 걸었던 개인들은 아마 반대 매매 또는 신용으로 인해서 많이 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실적 위주의 종목들은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서 트와이스 때문에 상당히 JYP는 잘 가고 있죠. JYP 엔터를 보면 오늘도 뭐 굉장히 뭐한번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매수하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나와 있죠. 그렇게 가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간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지금 381%가 났는데요. 아직도 뭐 가고 있으니까 뭐팔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또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실적이 개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제일 기획이 오늘 굉장히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건 뭐 지금 뭐 매수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전고점 다 걸쳐 있으니까 돌파하기 전에 매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죠? 여긴가요?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모습이 보면서, 참. 그죠? 이렇다면, 월요일 날 정도는 아마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까. 역시, 외인들의 강력한 매수가담으로 주가는 상당히 전고점 돌파가 임박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꾸준히 매수해서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바로 서울 옥션입니다. 상당히 좋죠. 모습이 오늘도 뭐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꾸준히 매수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또 올라와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강력하게 신고가 행진을 했다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실적 개선돼서 오늘도 강력하게 올라갔죠. 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영미 휠라 코리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2월 달에 매수가담하면서 계속해서 이때도 매수가담하라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유리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박스권에서 상당히 좋다. 또 사라. 이것은 굉장히 실적도 개선되고 최근에 와서 또 미스 코리아 7인이 굉장히 그 광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휠라 코리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번에 광고 사진이 나와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더 좋은 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 로열티가 급증했죠. 국내 미국 법인지 이익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 중국 디자인 수출로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어서 2월 달에서 벌써 사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한 번도 매도 없이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서 벌써 이미 158%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2월 달인가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군요. 자, 오히려 160%가 나가지 않았을까? 154% 정도의 수익을 지금 최초에 매수한 사람은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할로 추가 매수한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종목은 지금 또 하나가 힐라코리아 서울옥션 제일기획, 그다음에 JYP도 상당히 좋고요. 또 삼성 SDI도 이거는 뭐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다가 삼성전기가 납품하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완석. 아, 한번 충전하면 배터리가 620km 간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해서 장기로 들고 가야 된다. 혹시 모르겠다. 이걸 보면 이게 50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것이 만들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가치로 보면 50만 원 가도 결코 무리수는 아니다.
그것이 장담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로는 아직 더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꾸준히 매수하라는 자리가 그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직도 들고 가야 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주도주로 다 계속 얘기했던 종목 하나가 또 무림 PMP하고요. 그죠? 예, 무림 PMP 종이목재 역시 잘 나가고 오늘 반등을 강하게 해줬고요. 또 하나는 신대양제지가 예, 아직도 가는 강한 모습을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데 뭐 추가 매수했으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래서 강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이거는 무슨 뭐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간다면 시장이 폭락해도 결국은 주도주는요. 그다음에 또한 종목이 있죠. 예, LG유 플러스 오늘은 못 갔나요? 예, 오늘은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긍정적입니다. 신고가를 내고 역사적 고점을 넘고 조정 받았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이만큼이 지금 올라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도망갈 때 여러분들은 거꾸로 싼 주식을 매수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기관이 아무리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공매도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조정하고 실적이 좋아서 간다면 결국은 기업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식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평균 회귀의 이론이잖아요. 그걸 믿고 여러분은 기업을 믿고 저축을 해서 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질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개인들은 거의 이제 아이고 몇 개월 만에 본전이 왔습니다. 그럼 본전 오면 팔아버립니다. 다시는 본전 올것 같지 않아서 팔아버리고요. 또 샀는데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또 팔아버려요. 왜요? 더 이상 또 들고 있다가는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죠?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건볼 생각 안 해. 차트로만 봐서 주가만 보다 보니까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하는 아주 예, 굉장히 어려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폭락했으면 오히려 좋은 주식 내가 갖고 가는 종목을 분할 매수했다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절호에 싸게 주식수를 더 많이 모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박차버리고 신용을 많이 걸고 무리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차트로만 보고 부실 기업을 투자한다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은 절대로 투자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갔을 때더큰 수익으로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데 대기업이 사장들이 이런 기업들이 사장들이 주식을 팔았나요? 그죠? 대주주가 이런 걸 팔았나요? 아무도 안 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예, 가격만으로 모든 걸 따지다 보니까 비싸서 못 산다. 그죠? 가치로 봐야 되는데 가격만으로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크는 종목은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주가로 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저는 끊임없이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이지, 예, 트레이더에서 짜릿한 상한가를 먹기 위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제 방법이, 예, 확실하게 100% 여러분을, 예, 장담하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장기 투자한다고 무조건 시간적으로 장기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이 고평가됐을 때는 단기에 급등을 해서 고평가됐을 때는 그것은 매도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커질 때 그것을 이제 매도하기도 하고 또 장기 보유에서 꾸준히 갈 때는 장기 보유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 투자요.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죠. 부실한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깡통이 난다든지, 예, 주식에 대한 이해 없이 몰빵 투자라는 경우에를 보면 거의 다가 좋은 종목을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실 종목에 대한 급등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 몰빵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기 위한 방법을
늘 연구하면서 오늘도 주말에 책을 보면서 좋은 이럴 때 가장 좋은 책이 뭘까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역시 켄 피셔의 17가지 미신을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되고요. 가치 투자를 꼭 권한다면 여러분한테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읽으면 이 주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하면서 주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